안녕하세요. 몬스타 PC 대표 이승계입니다. 예, DC 튜브 DC입니다. 자, 이게 뭐 바로 말로만 듣던 펑커 2인가요? 펑커 2 맞습니다. 아, 완전 낼 건데 딱 제 스타일이네요. 아, 그래요. 이것도 제품 이름 지어줬겠죠? 네, 볼트입니다. 네, 볼트입니다. 아, 이게 뭐 번개처럼 반짝이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볼트가 뭐라고? 네. 볼트가 뭐라고? 그 볼트하고 틀려. 아, 다른 볼트. 네, 다른 볼트. 이건 명사입니다. 아, 네. 요것들은 제품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네. 현재 이렇게 세 개의 케이스가 전시가 되어 있는 핸드폰 옆에 있는 게 펑커 1세대고요. 요거는 뭐죠? 이게 안텍에서 나오는 토크. 저건 안텍 토크입니다. 그 다음에 네. 중간에 보이시는 이번에 새로 출시한 펑커 2. 저희가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펑커 2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유사한 케이스 세 개를 제가 직접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쪽에 보이시는 이제 펑커도 있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안텍 토크도 있는데 우선 예전 제품을 우선 한번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텍 토크는 안텍사에서 10주년 기념으로 오픈 프레임 디자인의 케이스를 한국에 2018년 11월에 출시하였습니다. 현재 MSRP가 38만원으로 펑커와 거의 가격이 비슷하지만 펑커에 비해 키가 조금 더 크고 360mm 울트라급 라디에이터 두 개를 장착할 수 있는 오픈 케이스 중 냉각 솔루션 배려가 훌륭한 케이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몬스타 기어에서 RS라는 제품을 리뷰를 했었죠. 건빨 컨셉을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서 칸 화이트 컨셉의 스팅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TV에서 VR 시연을 위해 주문을 해주신 아프리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쿠거 콩커는 2017년 7월에 출시하여 평점 90점 이상의 평을 받으면서 쿠거가 한국 시장 진입을 하자마자 이 케이스 덕분에 떡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커스텀 PC로 많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이 P4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호불호가 있었던 제품이지만 두 번째 마스터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이버 메인 노출과 뉴스 기사, 잡지책에 실릴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는 리마스터, 오러스터, 퀸, 킹, 산토리니에 이어 최근에 윈디까지 출시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좋은 제품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제품들 이제 장단점을 잘 비교하기 위해 준비를 해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컴퓨터 상식은 있는데 커스텀 튜닝은 일반 사람들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만 보고 예쁘면 솔직히 이제 그게 뭐 문제가 없고 구동도 잘 되고 하고 그게 장땡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를 제가 직접 뺏어본 여러분 네. 이제 커스텀 튜닝 PC가 다 이제 조립됐다 상태에서 딱 처음 봤을 때는 이제 펑커가 좀 예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면에 LED가 보이거든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2017년 7월에 출시됐어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3년 동안 케이스인데 이게 처음 출시됐을 때는 뭐 일단 케이스가 다 있나 이랬는데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그때 충격인데 엄청나게 많이 빨렸죠. 통신명도 제가 봐도 통신명도 쓰고 있고 근데 이 케이스는 저는 솔직히 뭐 세 개 중에서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 너무 크고 위쪽으로 너무 올라가고 있고. 아. 근데 여기 컴커는 전면에서 봤을 때 이제 원래 이제 컴커보다 LED가 안 보여서 그럴 수 있지만 이거 여러분 전면에서 보면 아 끝장납니다. 이거 전면에서 봐야 돼요. 와 전면 포스가 솔직히 얘랑 얘랑 비교가 안 되죠. 이게 딱 봐도 얘는 거의 오징어가 돼버리고 이 전면에 이게 여러분 이게 와, 이 양쪽 다 똑같네. 그리고 양쪽 다 똑같아요. 좌우는 대칭이고요. 오. 네. 야, 이게 뭐 사면이 전부 네. 군대장이 없죠. 아, 나 앞에 보이는 줄 알았거든요. 뒤쪽도 이제 이런 식으로 뚫려 있고. 야.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이게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볼트 되어 있는 걸 풀면은 이게 손잡이 있는 걸 이제 빼가지고 뺄 수가 있어요. 네. 그를 위해서는 이제 선 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하고 하면 이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조립했을까 그걸 보더라고요. 아니 이걸 다 쿠버를 푼다 이렇게 조립을 했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탈착식이랍니다. 탈착식이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력이나 RGB 감성이 컴포트가 거의 압승이 났네요. 앞에 거의 발톱이 이렇게 쫙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쫙 이렇게 되더라고. 이건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거잖아요. 예, 기본 팩 하나 딱 달려있습니다. 한 개 달려있는 것도 달려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앞에 공기를 안쪽으로 빨아들여서 이제 뒤쪽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위에 있는 LED가 녹아오고 녹이 준비하고 있고요. 아, 네. 이거는 진짜 예쁩니다. 진짜 예쁩니다. 알지 중이신 분들은 이 아이 케이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독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저거 한 대 맞추라고 일부러 좀 만드는 한 대 맞추고. 근데 저거 한 대 다 맞추라고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러면 진짜 칭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지름신이 올 만한 케이스 같습니다. 그럼 이거 뒤에 한번 이거 뜯을 수 있나요? 내부를 볼 수가 없네. 내부 이제 보기 위해서 우선은 좀 이거 좀 그 볼트를 좀 분해를 해야 되는데 볼트를 분해를 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일단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분해를 했습니다. 상당히 기적이었네요. 보통 이렇게 뚝 열면 되는 건지 알았는데 뭐 네. 밑에 분리하고 커브 분리하고 위에 분리하고 다 분리해야지 이렇게 안쪽에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심정 알겠죠? 엄청 귀찮은 게 많아요. 엄청 귀찮네요. 이게 조립할 때도 이 안에 있는 걸 다 빼내고 밖에서 조립 다 하고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이 안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리 나오면 뭐 트레이 맞춰서 쭉 넣어야 되고 또 여기 선 안에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연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위에 좀 잡아주고 있죠. 이제 얘도 잡아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 이거 그 장력 때문에 휘어지지 말라고 이거 좀 잡아주고 있죠. 왜냐면 볼팅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은 집을 있으니까 큰 집으로 이제 치우고 있죠. 쉽게 말해 다른 제품 한 개 만들 거, 두 개 만들 거, 요거 한 개 만드는 노동이라고 봅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앞쪽에 플레이트에 컴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없어요. 네, 맞습니다. 몬스터 기어에서 주문해야지, 이렇게 달려 나옵니다.
혹시나 이 리뷰마저 다른 데서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요거 혹시나 회사 로고나 아니면 뭐 디지털로 쓰일 수도 있죠? 네. 가능하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이제 몬스터하게 주문하셔야지 이거로 뒤에 후기 여러분들이 플레이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유정품이 여러분 상당히 비싼 거예요. 저거 무시하죠. 저좀 안 됩니다. 저거 무시합니다. 네. 이 영상에 소개됐던 컨커하고 그리고 안테토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푸고에서 나온 컨커 2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제 직접 마음에 들어 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그분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쿠보에서 나오는 이제 암호 게임을 의자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추첨을 통해 가지고 한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참고로 제 제품은 네, 없습니다. 택배비도 공짜인가요? 택배비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디시니가 함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코2입니다. 코코1은 예. 워낙 다들 아시겠지만 네. 이번에 이게 2는 지금 디자인 유출 때문에 네. 거의 처음으로 몬스터 기어 쪽에 지금 이거를 선보이는 거라고 동영상 촬영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게 진짜 콩커도 처음에 딱 단화화를 통해 가지고 봤을 때도 진짜 센세이션한 디자인이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좀 더하네요.